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힐링가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달에 처음 인사드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인데 오늘 그 아드님하고 좋은 시간 또 편안한 시간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에 대한 뭐 좋은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어색합니다만 그 유튜브를 자체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아 맞다. 저희 회사 이름 찍으시면 나오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갖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채널 그 유튜브 채널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다시. 아 저희 레그넘 글로벌 투자라고 돼 있고요. 영어로 그냥 레그넘 캐피탈 매니지먼트인데 REGNUM 또는 레그넘 투자자문 딱 찍으시면 아마 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때 그 대표님 1편 찍었잖아요. 네. 와, 이야기 듣다 보니까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막판에 이제 열심히 하셔갖고 목이 다 가셨어. 그래서 근데 그 너무 분석을 되게 마일드하게 차분하게 네. 양극단의 전략 그 전망들은 피해서 이야기하라고 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오늘도 그런 냉철하고 그 재치 있는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질문부터 일단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은행 부분 위기가 이제 많이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은행 파산 쇼크로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죠. 지금도 주가도 계속. 좀 흔들리고 있고. 네네, 뭐 그렇죠. 최근 같으면 팩웨스트 은행 같은 데가 좀 흔들리고 있죠. 어제도 20몇 프로인가 또 빠졌더라고요. 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하루에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뱅크런 이슈들 또 은행 이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생겼는지 네. 어떻게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워낙 이 은행발 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크게 막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두 가지가 자꾸 떠올라요. 우리는 일단 온라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직접 지점에 가서 은행 예금을 인출하고 또 그런 뭐 오래 기다리고 이 오프라인 세상이었다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세상이 워낙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체 같은 것도 금방금방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뭐 문제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현상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3월 15일 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 선언을 했고 금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틀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포디엄에 나와서 직접 은행 예금 다 보호해 주겠다. 그 스탠스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예금을 다 보호해 준다고 발표를 했으면요, 정부에서. 사실 그건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또는 최근에 이 은행 이슈 때문에 은행발 이슈 때문에 금융 시스템 전반 또는 정말 큰 위기가 올 거다라고 극단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논점이 뭐냐면 2008년도 우리가 십몇 년 전에 잘 경험했던 이후에 어떻게 이따가 언급이 되겠지만 부동산발 이슈였다면 이게 투자 은행 커머셜 뱅크까지 IB에서만 투자하는 투자 상품에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이게 수십 배 수백 배 레버리지가 통화 승수로 이제 반영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그 실제 가치는 100이었는데 시장에서 이 언더라잉에서 기초 자산 100으로 그 기초로 해서 발행했던 수십 수백 배의 레버리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숫자만 시중에 이제 은행 계좌든 잡히는 숫자가 그게 수천, 수백, 수만이 돼버렸었다는 거죠. 근데 기초자산에서 부동산이 망가지니까 영거푸,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던 노출이 돼 있었던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도산났던 2008년이었는데 지금 이 은행 위기를 보고 2008년도 거기에 자꾸 대입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요. 펀더멘탈이 굉장히 틀리고 이 원인 자체도 아주 틀리고요. 해결 방법도 그때 당시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걸 정부에서 위기가 커질 것 같으니까 부동산 값 그냥 빠지게 그만해. 그만 빠지게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논리대로 빠지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실리콘밸리발 은행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제 팩웨스트 은행들 흔들리고 있는 이 근간의 이유를 보면 이제 조금 돌아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상업은행들은
노트 프랭크법,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노트 프랭크법에 의해서 상업은행들은 투자 상품이라는 거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지 말도록 감독 단계에서 철저히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독하는 기준에 실리콘밸리든 팩베스트든 뭐 여러 몇 개 은행들이 지금 한 3개 은행 파산했죠. 지금 문제되어 있는 은행들이 지방 중소형 은행들은 도드프랭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좀 방만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욕심 하나.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였는데 예금을 다 이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의 대부분이 뭐 기업 예금이었다, 기업 자금 예금이었다 이런 말씀은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뭐 대출을 해주거나 그렇게 해서 예대마진을 먹고 이런 구조였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위기를 촉발시켰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의 한 44%, 50% 되는 예금, 그러니까 고객이 맡긴 예금들을 국채나 모기지 채권에 투자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표현을 좀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보 같은 의사결정이었죠. 작년 한해 금리가 얼마나 떴습니까? 제로금리였다고 거의 지금 5%, 4% 후반대까지 떠버렸었잖아요. 금리 같으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속된 표현으로 작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예상을 못하고 채권에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에 투자를 했던 값어치가 밸류가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금리가 몇 배가 떴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3페이지 간단하게 좀 그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거 은행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예전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서 줄 서서 일주일, 이주일 걸쳐서 예금 이동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최근에 온라인이 너무 화수가 되다 보니까 핸드폰 켜가지고 모바일로 바로 이체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SBB은행이 예금에 묵과하는 그 한 25%에서 30%가 이체가 돼버렸었다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상업은행 예금이 한 20% 이상 빠지지 않습니까? 일시에. 그럼 그 은행은 파산합니다. 현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이제 두 번째 은행,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태가 탁 터지자마자 문제는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2008년처럼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번 위기하고 2008년도 위기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2008년도 위기 때는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거나 무슨 손실받던 걸 다 막아줄게 이런 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3월 17일 날 일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포디엄에 나와서 예금자 전액 다 보호해 줄 거야. 옐런이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 그 스탠스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위기 전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4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 뭐 같은 얘기를 저 구구절절히 드리는 것 같은데 2008년도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을 담보로 한 저당 채권이 수천만 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빌린 사람들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도 있었겠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트렌치라고 하는데 낮은 신용 등급의 트렌치 묶고 좋은 등급의 트렌치 묶고 이렇게 쭉 묶어 놓습니다. 그걸 묶어서 트렌치별로 다시 또 레버리지를 섞은 파생상품을 또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 저당채권을 담보로 한 MBS, ABS를 발행하고 그걸 또 시장에서 유통시킵니다. 그 유통된 것들을 또 묶어가지고 여러 개를 묶어서 CLO, CDO라는 걸 발행을 해요. 뭐 Collateralized, 뭐 Debt Obligation, Collateralized Liability Obligation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또 부동산이 가격이 갑작스럽게 빠지고 하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던 그러니까 정부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행 한 군데 딱 리만 나가 떨어지게 놔두고 그걸로 터뜨리고 막자 이렇게 끝냈던 건데 이번에 2023년 문제는 문제 핵심이 국채였잖아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국채 투자했는데 국채 가격이 심하게 빠지면서 은행 예금을 막아줄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이 빠져버린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2008년도는 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었다고 한다면 2023년 이번에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국채 가격 안 빠지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금리 안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금리 안 올리면 되잖아요. 아마 이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5월, 6월부터는 금리 동결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상업은행들이 대출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금리를 두세 차례 올린 효과가 신용 위축 효과가 올 거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번지질 않아요. 다만 아까도 저기 아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팩웨스트 은행이라든가 지방 은행들은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각의 문제인 것 같은 게 지방은행 위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금융위기가 시스템 전반으로 버티지 않는다는 전제가 강하게 깔린다면 은행 몇 개가 방만한 경향이라든가 좀 뭐 프로답지 못한 SBB 은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런 은행들은 된소리를 맞아야죠. 그게 시장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비 기업들 어떻게 뭐 좀비까지는 아니겠지만 방만한 경영을 했던 은행들이 다 막아준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나중에 경제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든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은행들은 된소리를 맞아야죠. 그래야 정신도 반짝 차릴 거고 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손실 났던 예금자들이 집단 소송을 한다는 거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주주나 경영자, 뭐 채권자들은 정부 지원에서 빠졌으니까 그러면 경영자들한테 집단 소송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좀 얼치기 같은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죠. 그래야 시스템이나 경제 그 구조 자체가 탄탄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도 포트폴리오에 그 지방은행들 비중이 한 10% 정도? 지방은행들이 또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컴 전략으로 투자한 ETF 중에 지방은행들이 한 10% 정도 갖고 있는 ETF가 있는데 그걸 털지 않고 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마이너스 한 15% 됩니다. 지금 이제 털어가지고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막 뭐 쉽게 표현드려서 페퀘스트 은행 같은 데가 만약에 도산이 난다고 치자는 거죠. 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ETF에 그 종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종목 때문에 어제도 페퀘스트 때문에 다른 은행들, 지방은행들 그 금융주들이 좀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가격 부담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자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나온 김에 5페이지나 6페이지, 7페이지를 제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 페드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면서 재할인 창구 대출 규모도 굉장히 늘었다가 최근에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대출 규모 시중 은행들한테 정부 기관이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중 은행들의 예금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뭔가 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얘기인데 대출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럴 만한 뭐 예금 인출 사태라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5페이지에서 보시는 그 차트가 그런 차트고요. 그리고 2008년도 당시와 지금과 뭐 경제 국면의 차이라고 저기 써놨는데 2008년도 당시에 GDP 대비 모기지 부채 규모와 또 GDP 대비 총 가계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가계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았다면 그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은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6페이지, 5페이지가 그렇고 6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 그 위기 진원지와 강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7, 8년도에는 여러분 그 자료에서 보시듯이 베어스턴스가 처음에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IB 은행들이 몇 개가 파산이 나면서 리먼 파산 나고 이런 이게 파산이 몇 개가 나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번져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목도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이미 시스템 위기로 번져버렸었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6페이지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주황색 차트가 부도 났던 금융기관의 개수입니다. 그때 당시엔 최고 한 160개 가까이 부도가 났다가 최근에 딱 3개 부도 나고 끝났잖아요. 물론 그 파산의 규모는 그때와 지금과 시중에 뿌려졌던 유동성 자체가 틀리니까 규모는 컸지만 3개 파산하고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큰 게 한두 개 파산 나고 주식이 좀 흔들렸다고 해서 거듭 말씀,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좀 거듭 말씀드리는데 금융 시스템 전반이 막 무너지고 하다못해 최근에 물론 그런 대출 기준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대출 기준이 좀 느슨해졌다가 까다로워지고 위기 봉착했을 때 까다로워지고 이러면서 이 경제나 금융의 시스템 자체가 다시 한번 정상적인 또는 그 어떤 옵티멀한 그런 그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나 금융은 그 생물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6% 오른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뭐 NYCB, FN, FCNC에 이렇게 이제까지 문제를 했던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그 NYCB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하기로 했던 뉴욕 은행이죠. 주가 급작 그러니까 아주 뭐 완연하게 지금 회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SBP 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던 FCNCA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P모건이 지난주에 FRC 인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가 뭐 그 아주 뭐 견조하게 뜨진 않았지만 주가가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좀 길긴 길었는데요. 네.
저희는 사실 그 길게 얘기해 주신 게 좋습니다. 유튜브라서. 네. 그리고 지금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2008년에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시스템 전체의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개별적인 것들의 위기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처가 정말 빨랐었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은행들이 이 사람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정말 왜 고금리 시대에 채권에 투자했을까요? 네네.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조금 정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외국계 근무를 많이 해봤거든요. 뭐 JP모건, 알리안츠 그룹, 뭐 심지어 도이치뱅크 그룹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시스템이 되게 어드밴스되고 그래서 그렇지 개개인들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 뛰어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영리하고 기민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미국 같은 선진화된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서 일하는 그것도 소위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뭐 지방은행 중에는 유수의 지방은행이었는데 거기에 경영자들이라는 분들이 아니 금리를 그렇게 대놓고 올리고 있는데 거기다 채권을 왜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가격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사람들은 된살이 맞아야죠.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정작용을 통해서 시스템이 더 탄탄해지는 거고 저희는 좀 그런 여유 있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네. 아,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은행 파산 쇼크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브레이크로 거의 금리 인상 종착점에 왔잖아요. 네. 대장주들이 폭등할 거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피벗, 이제 뭐 자세를 스탠스를 바꾼다는 올렸던 얘기죠. 올렸던 걸 이제 낮춘다는 얘기죠.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뭐 동결했다가 쭉 갔다가 네,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이 피벗이 갖는 경제나 금융시장의 앞으로의 영향, 향방, 이거 정리해 주신다면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어렵습니다. 작년처럼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때는 시장을 판단하는 이슈가 딱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종착역에 다다르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정말 투자 의사결정을 기민하고 정말 분석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작년 금리 인상에 배팅을 하면서 수익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조금 빨리 대응을 했어요. 금리가 공격적으로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고 그리고 경기는 둔화는 오겠지만 침체까지는 안 갈 거고 지금도 똑같은 스탠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최근에 리서치라든가 자료를 많이 읽어보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곧 금리가 동결이 될 거고 뭐 5월 들어서 이제 다음 달부터 거의 금리 동결로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수익을 견주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데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제가 7페이지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아마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피봇이 갖는 금융 경제의 의미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금리를 쭉 공격적으로 올렸죠. 그래서 이따가도 언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 펀더멘털한 지표들은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 빠지는 폭을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위기가 올 만큼의 폭이다, 전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아니 금리를 그렇게 올렸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제를 조금 더 옥죄야 되는 건데 그럼 그게 당연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제가 펀더멘털이 훼손될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둔화 정도 올 거고 여기서 잘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평년의 수익률 이상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 스탠스거든요. 그 스탠스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피봇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계속 올렸고 경제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burn down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burn down 했던 것에 금리 인상의 종착지에 다다랐고 만약에 이제 피벗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피벗은 금리를 계속 올렸던 것을 이렇게 꺾는다는 뜻이니까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뜻이고 지금은 아마 피벗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그 패드가 얘기한 대로 향후에 한 6개월이든 당분간은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고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대로 간다고 하면 경제가 조금 더 촉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을 좀 더 졸라매서 이제 경제가 조금 체질이 약해지는 이제 구간으로 접어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에 갖는 의미는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제까지 금리를 올린 것 때문에 아, 좀 안 좋겠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고, 근데 피벗 기대감 또는 피벗이 온다고 하면 그게 좀 살아나는 반면에 이제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반면에는 금리를 그러면 그렇게 쭉 올리다가 유지를 했다가 언젠가를 내린다는 얘기는 왜 내릴까요? 미국 정부가. 이제 때가 되니까 내릴까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릴까요? 좋으니까 내릴까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정말 분석을 탁월하게 해야 되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지금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대장주들이 폭등할 거다. 뭐 폭등할지 폭락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희망사항이죠. 적어도 대형주들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억눌려 왔었고 최근에 은행 위기가 좀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언급됐었지만 그 뭐 페베스트 은행 이런 은행들의 어제도 20%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렇게 폭등할 길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고요. 그래도 우상향은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피벗에 대한 여러 이제 관점을 차이를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옥석 가리기가 정말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늘 진행이 될 거예요. 돼야 되고 또 진행이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크나큰 어떤 이슈가 한번 시장을 확 몰아쳤을 때는 정말 큰 옥석가리기가 됩니다. 그 옥석가리기를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도주가 바뀐다, 뭐 리더십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미국 시장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1사분기 지난주까지 1사분기 기업 실적들 발표를 했죠. 그 S&P 500 중에 500개 기업 중에 거의 뭐 다 대부분 발표를 했을 겁니다. 한 90% 이상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그 7페이지 차트를 통해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보통 분기별로 그 기업 실적 발표들을 하면 예상을 비트하는 걸 보고 서프라이즈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서프라이즈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 평년 수준, 위기가 없었을 때 평년 수준이 70%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업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 3분의 2는 항상 예상을 비트해요. 뭐 그 예상치를 워낙 낮게 잡은 것도 있고 뭐 하겠지. 어쨌건.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1은 예상을 언더퍼폼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 말고 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예상치보다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3분의 1, 예상치를 항상 비트하고 생각보다 좋게 나온 기업들이 3분의 2. 그런데 이번에 80%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차트에서 보시듯이 가장 왼쪽 노란색 그 초록색의 금융주들의 대표적인 대표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 EPS 수치를 제가 그렸고요. 중간에 고동색을 퀄리티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까 그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투자 요소를 찍으라고 한다면 저희는 퀄리티 요소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퀄리티라고 하는 건 뭐 질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업 실적이 얼마나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투명하게 나오고 있고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게 퀄리티 요소일 거고,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이라는 게 또 그 기업 실적을 창출하는 기업이 얼마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또 조금 더 우아한 표현을 하면 가격 결정력이 얼마나 높은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1사분기 기업 실적 발표 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이상현상이라기보다는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 빅테크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도 빅테크만 올랐어요. 빅테크가 왜 올랐을까요? 주도 세력 이기도 하겠지만 그걸 다시 표현하면요,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마진 개선폭이 훨씬 좋은 기업들이고요. 이런 게 바로 퀄리티 기업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운송 기타 보면 운송이 이번에 이제 경제 조금 경기가 좀 약화되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이 운송이라든가 이런 분야거든요. 이런 기업들 실적 안 좋았죠. 또 특이한 거는 제일 왼쪽에 그 약간 회색, 좀 밝은 회색. 레저하고 럭셔리. 그러니까 제가 두 개 기업만 대표 갖고 왔는데요.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상장돼 있는 카지노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들은 또 이렇게 레저 또는 럭셔리 소비란 말이죠. 안 꺾였어요.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좋고 안 좋고가 이제는 조금 더 극명하게 갈릴 거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께서 저희 같은 회사에 자문을 의뢰를 하시든 직접 투자를 하시든 ETF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ETF.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종목 찾기에 퀄리티라는 것만 딱 영어로 찍어보시면 관련된 ETF들이 쫙 뜹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든 하여튼 이 퀄리티라는 용어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빅테크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큰 반등이 몇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게 아무래도 기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이게 부스트됐다고 하는데 네. 또 그 이런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이거 실적 발표를 이제 주식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일부러 낮게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있는데 네네. 7페이지 차트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그 바별로 이렇게 23% 수치를 쭉 적어놓은 게 개선된 폭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치를 낮게 해서 서프라이즈인 거는 서프라이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 실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 건 EPS 성장률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EPS 성장률이 예를 들면 뭐 전분기 대비 23%, 14%, 9% 이 정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체 기업들 평균이 2023년도 1-4분기 기업 S&P 500 EPS 성장률 예측치가 -5.5%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작년 말에 2023년도 기업 실적은 많이 다운그레이드 될 거다. 줄어들 거다라고 해서 -5%에서 -7-8% 정도 이상 EPS가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실제 예상치가 -5.5%였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들 집계해보니까 불과 -2%밖에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강했다는 거죠. 평균이 -2%라는 얘기니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큰 폭의 성장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해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다음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행 이슈 있으면서 더 지금 부각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전에도 그 유일하게 마일드 리세션, 경기 슬로우다운이죠. 그렇죠. 이것을 전망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향후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또 왜 나오기 시작했는지 종합적으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침체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보는 분들마다 앵글이 다 틀리고 이해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전 세계 패권국이고 1위 경제대국이었던 미국이 분기별이긴 하지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가 넘었다는 거는요. 정말 심각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제가 보는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해외 특파원들 말씀 들어보면 햄버거 두 개 먹었는데 한 95달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햄버거 두 개 먹고 감자튀김 한두 개 시키고 뭐 음료수 시키니까 한 10만 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그 8페이지 통해서 제가 항상 쓰는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경제 현상을 물가로 설명하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 중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국면을 인플레이션, 물가가 빠지는 국면을 디플레이션, 물가가 뜨면서 경기는 푹썩 가라앉는 걸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얘기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떴다가 이제 빠지는 국면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약간 비슷한데 그 이 중에 경제에 가장 안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 같은 상황 가치함정에 빠져버리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아무리 돈을 뿌리고 희망을 뭐 주려고 해도 정책적으로 그래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내수 중에 들어온 돈을 장롱에다가 다 넣어놓는다는 거죠. 경제에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이게 디플레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플레이션이 제일 안 좋다고 보는데 또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일본은 조금 독특한 케이스니까. 그런데 대부분 경제가 전년 대비 또는 동월 대비 이렇게 YOY로 성장을 한다 치면 그런 조건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전후 분담금 하느라고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내서 한 장에 무슨 몇백만 마르크짜리가 한 장 있고 얼마 전에 짐바브웨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했고 뭐 이제 그러니까 파월을 위시해서 미국의 그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어야 되고요. 물가를 잡아야 되고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제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잡으려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례 없는 속도와 폭으로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경기는
그게 둔화냐 역대급 침체냐가 다른 거지 당연히 경기는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침체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좀 유일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침체보다는 적당한 둔화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미국 경기를 막연하게 그냥 아, 미국이 이렇고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돈이 많고 이런 말씀보다 제가 차트를 몇 개 통해서 말씀드리고 10페이지 설명드리고 9페이지를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경기 침체 자꾸 얘기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유튜브 한두 군데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자 하고요. 저도 뭐 수학은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수학적으로 딱 한번 우리가 실제 이게 경기 침체가 이런 조건인데 그 조건별로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우리가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든 뉴스를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침체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침체라고 얘기할 때 실제 침체가 오는지를 수치를로 판단을 하든 뭔가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해야죠. 우리가 데이터 갖고 분석하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표정 갖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서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 갖고 온 건데요. 미국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을 어나운스하는 기관이 NBER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고 해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이건 경기 침체다라고 할 때 경기 침체가 온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후행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 NBER에서 얘기하는 경기 침체 정의가 뭐냐면요. 그래프 차트에서 보시듯이 수개월간 경제활동이 심각한 둔화 및 경제 전반으로 그 둔화가 확산됐을 때 이게 경기 침체다라는 정의를 해요. 거기에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볼까요? 10페이지에 뭐 차트가 좀 많아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서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차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거 인터넷 다 찾아보시면 한글로 다 나오고요. 그 차트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빠지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리나 신용 뭐 채권 얘기를 할 때는 그 채권이나 금리 얘기할 때 그래프는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빠지면 좋은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섯 개 그래프에서 위에 가장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1년 GDP 성장률을 그려놓은 겁니다. 작년 2022년도 1.4분기, 2.4분기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 2.4분기 연속 유일하게 최근 몇 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구가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얘기했으려면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에 이미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아드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초에 경기 막 침체 위기, 역대급 위기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다. 3월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했고 그때까지도 얘기가 없다가 작년 중반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리는 게 확인이 되고 지표들이 서서히 이제 조금 훼손 내지는 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경제 지표보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죠.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실물경기와 금융경기, 주식으로 대변되는 금융경기와 실물경기를 분간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부터 경기 침체가 이렇게 심각하게 올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 방금 그래프 보여드렸던 작년 1, 2, 4분기 마이너스 2 연속 하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 잘 여기 보시는 대로 3, 4분기에 3.2% 성장했고요. 4, 4분기에 2.7%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1, 4분기가 1.1%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2, 4분기 예상이 지금 2.7% 이상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지난 1, 4분기 때 뭐 크게는 막 3% 가까이 성장한다고 했다가 1.2%밖에 안 나왔잖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 규모는요, 전 세계 1위고요. 매년 평균 1%에서 한 1.5% 성장하는 게 평균 수준입니다. 분기긴 하지만 1.1% 성장하는 게 이게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위에 가운데 그래프, 물가 그래프를 저희가 CPI하고 PPI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PPI가 빨강색, CPI가 파랑색입니다. 어제 발표된 것까지 업데이트를 했어요. 물론 PPI는 제가 미처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인가요? CPI 발표된 것도 그 YOY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PPI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PPI가 CPI에 선행을 하거든요. 도매물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말부터 저희가 계속 봤던 게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강색 그래프가 작년 6월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그럼 도매물가는 이미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겠지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CPI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속도가 줄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저희가 올해 1, 4분기 말이나 2, 4분기 초 정도가 이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1, 2개월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하게 제가 맞췄다고 좀 자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저희가 여기서 더 심한 금리 인상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세 번째, 노동시장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시잖아요. 오히려 노동시장 실업률 떨어져 버렸습니다. 작년 말부터 3.5, 3.7 갔다가 3.6 갔다가 3.5, 이번에 3.4로 떨어져 버렸죠. 3.4로 떨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강조드렸기 때문에 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은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요. 대퇴직의 시대라고 해서 5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셨던, 뭐 40년대 하여튼 그 전후에 태어나셨던 베이비부모 세대분들이 지금 60, 70대 이상이 되시면서 한꺼번에 퇴직하는 시대, 온라인 언택트 시대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그 밈 인더스트리에서 충분히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럼 또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미국의 지금 취업자들, 근로자들 중에 재택근무 비율이 한 25%, 30% 가까이 된다는 지표를 어서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탄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으려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 실업률이 곧 막 폭등할 거다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봐야지. 이렇게 따져, 이런 펀더멘털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미국의 그 실업률이 폭등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4%대 초반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역시도 미국의 그 나유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지 않으면서 완전 고용 수준이 뭐냐라는 걸 뭐 non accelerating rate of inflation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unemployment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유르가 보통 4% 봐요. 4% 초반까지 가는 것도 월스트 케이스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빠지거나 노동시장만 보더라도 막말로 실업률이 폭등을 해야 그 경기가 굉장히 침체 위기가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경기 침체, 여기서도 경기 침체의 어떤 근거를 아직은 못 찾겠다. 그리고 재밌는 게 아래 왼쪽 그래프에 그 지난주로 기억하는데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했거든요.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 뭐 주요 이제 수출국이면 독일,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해서 미국만 빼고 나머지 세계 국가고 공교롭게 이번에 경기 선행지수가 바텀아웃을 했습니다. 바텀아웃 했다는 얘기는 빠지다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선행지수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저희가 선행지수에 대한 근거가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겁니다라는 건 아직은 찾긴 좀 빈약은 해요. 특히 미국, 저희가 미국 집중의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유럽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이나 한국, 중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을 그대로 연결을 시키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로 하시라는 거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미국의 이제 정말 매크로 지표들,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12페이지 보시는 대로 PMI,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대표적으로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소비 부분인데 산업 생산이나 PMI는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근거가 되죠. 이거 봐라. 좌측 그래프, 가장 왼쪽 그래프 보면 그 팬데믹 직후부터 스파이크 했다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러니까 위기 올지 않겠냐.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빠지는 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나요, 낮나요? 높거든요. 네. 그럼 평년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평년 수준보다 뭐 상단인지 중단인지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심하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기라는 게 항상 주식이 좋아야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침체가 오지 않으려면 이 스파이크에서 심하게 올라갔던 것보다 더 항상 올라가야 되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고 물가도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블이 쌓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생물과도 같은 과정이라는 말씀드렸고요. PMI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PMI를 보시면 그 연준이 왜 필라델피아 연준도 있고 뉴욕 연방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들이 대부분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오르고, 이번에 ISM 제조업 지표는 좀 빠지, 그러니까 50 미치지만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는 또 50 이상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PMI 지표가 50 밑으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떤 연관성을 통해서, 연관성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조정을 받거나, 그건 오히려 저는 그 버튼피싱, 저가 매수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노동시장 다음으로 눈여겨보고 좀 더 그 뭐라 그럴까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지표가 12페이지 가장 오른쪽에서 보는 소비 지표인데요. 여러분, 그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소비가 줄어들었다 늘었다 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소매 판매거든요. 영어로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자체 유튜브에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구독자가 없다 보니까 많이 노출은 안 됐는데요. 소매 판매라는 거는요, 소매점에서 우리가 여자분들 같으면 핀이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남자분들 같으면 뭐 신발, 옷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미국 전체 소비 중에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그 소비 비중이 불과 30%밖에 안 돼요. 페드에서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아시나요? 소비 관련 지표 PCE라는 게 있습니다. PC, 네.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이 PCE라는 지표가 쉽게 표현드리면 내 지갑에서 있는 현금을 얼마나 빼서 썼는지를 직접 다 저기 그 추적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패드에서 괜히 리테일 세일즈만큼 좋은 지표가 있는데 PCE를 보는 게 아니에요. PCE가 그만큼 경제 현상을 더 잘 설명하기 때문에 PCE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도 PCE 물가라는 걸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그 가장 세 개 그래프 중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빨강색이 PC이고요. 파랑색이, 옅은 파랑색이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한번 보시죠. 리테일 세일즈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최근에 빠지고 있죠. PCE는 안 빠지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1년 GDP가 한 25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경, 300경 같은 그 중에 80% 정도가 소비가 차지하는, 아주 소비가 그 설명력이 높은 경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PCE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노동시장 꺾이지 않는 것하고 괴를 같이 하죠. 이런 근거로 저희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영업품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 활동을 조금 더 둔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둔화는 오겠죠.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드렸는데 9페이지로 다시 가서 제가 아까 MBER에서 내리는 경기 침체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조금 뭐 저기 그 좀 귀납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 레그넘 투자자문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경기 침체라고 할 때 9페이지 아래 저희가 그 펑션 그래프라는 그려봤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이건 MBER이 제기했을 때, 플러스 실업률이 급등할 때, 플러스 금융 시스템이 불안할 때, 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걸 최근에 은행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다 접목을 시키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 그리고 기업들이 줄도산 날 때, 그리고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목도한 이 다섯 가지 조건 중에 뭐가 가장 현상적으로 목도하고 계신가요? 작년부터 본다면 주식시장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줄도산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참고로 그 미국의 그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신용등급 중에 좋은 신용등급 말고 신용등급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들을 하이일드 기업들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이일드라는 거는 신용등급이 안 좋은 친구들이 돈을 조달을 할 때는 금리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적게 받아야 됩니까?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훨씬 높은 거예요. 금리를 비싸게 줘야 된다고 해서 하이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지금 4%대 초반으로 오히려 조금씩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신용등급이 안 좋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훨씬 더 빨리 터지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이 빌리는 그 금리 스프레드가 훨씬 더 확대가 되겠죠. 근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음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 위기 때문에 막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다는 거는 금융 전반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어렵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지,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는 펀더멘탈이 틀리다는 말씀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이런 요지는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다는 그 필요 요건 중에 최근에 이제 그 지방은행들 위기 때문에 그 예금자들이 막 이탈을 시키고, 페그레스트도 지난 분기인가에 뭐 예금이 10% 가까이 빠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은행 몇 개가 극한 경우에 도산이 날 수는 있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도산이 나면 대형은행 한두 군데에서 그거 인수합병 할 겁니다. 이번에 JP모건 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나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US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컨트롤하면서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미국이 깡패처럼 한 게 아닙니다. 뭐 전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60~70년대 그 기축통화국 역할을 누가 할래 서로 핑퐁을 하다가 미국이 그때 전후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탄탄한 경제에서 미국이 책임을 떠맡은 거예요. 제가 미국 편을 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미국의 패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뭐 엔타이 US 또는 엔타이 디마크로시 하는 몇 개의 국가 빼고 중국을 위시한 북한 이런 국가 빼고 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게 놔둔다는 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15일 날 파산 선언했을 때 이틀 만에 바이든이 다 예금자 보호해주겠다. 불 다 꺼버렸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작년부터 이게 나왔었다가 파산 딱 하자마자 그 다음날 그날 저녁이었나요? UBS가 스위스 정부가 UBS에서 바로 인수시켰죠. 그게 다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막 뭐 지방은행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대출 규제가 될 거다. 당연히 돼야죠. 그래야 방만 경영에서 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전제로 하면 저기 중앙은행들, 지방은행들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예금자분들이 돈을 막 급하게 빼가고 그런 과정에서 채산성도 안 좋아질 거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은행 쪽에 투자를 하지를 마시고 다른 아까 말씀했던 퀄리티 팩터로 투자를 하신다든가 빅테크에 투자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죠. 물론 저희처럼 저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더 뚝심 있게 버티자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실업률 급등하나요? 오히려 빠지고 있잖아요. 실업률은. 그리고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아까 10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작년 1, 2, 4분기 빼고 계속 플러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때 그 위기가 오나요? 경기침체 요건 자체가 주식시장 하나 빠졌다고 경기침체 올 것 같으면 주식시장이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 28%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올해 코스닥 기준으로 10만 5% 올랐죠. 그러면 경기 펀더멘털이 한 1년에 28% 빠졌다가 1, 4분기 한 분기에 경기 펀더멘털 GDP가 28% 빠졌다가 한 분기에 15% 떴다가 이러면요 아무도 투자 못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물 경기는 완만하게 움직이고 이거를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대변되는 금융경기가 급작스 조금 더 과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할 때 실물 경기를 보라는 말씀을 연거푸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정도 가름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 그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률 얘기해 주셨는데 실업률이 사실 지금 직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금 거의 최저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니다. 네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실업률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여쭤봤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실업률이 최저라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소비가 GDP의 80%를 차지하고 그 소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 급여 생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는 굳건할 테니까.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아까 PCE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노동시장이 아직은 타이트하고 견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경기 침체가 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막 그 과도하게 해석할 여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방금 이야기 해주신 것 중에 네. 이제 CPI하고 PPI가 이제 꺾이면서 물가들이 안정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의 종류들이 몇 가지 더 있다고 그렇죠. 좀 얘기하셨는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네. 어떻게 그 전망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 트렌드를 얘기를 하잖아요. 추세가 어떠냐. 보통 투자 관점에서 추세가 형성이 되려면 2, 4분기 연속 정도는 돼야 추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일정 뭐 월별로 왜 그 CPI나 이런 것들을 보면 먼서먼스는 월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라는 걸 보는 이유는 올해가 지금 4월이면 작년 4월 대비 어쨌냐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월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CPI라는 것도 유가가 급등, 뭐 하나 급등하니까 월별로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이 어땠느냐를 보는 이유는 추세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물가도 우리가 물가라고 표현할 때 이 물가가 장기적으로 조금 더 긴 트렌드를 형성하는 걸 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11페이지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번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회귀를 해보자는 거예요. 2011년부터 저희가 2011년 4월부터 지금 뭐 12년, 13년, 한 2년 그 CPI, PPI를 쭉 그려봤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CPI, PPI만 보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됐던 건 작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게 2020년 초부터 이미 심해졌어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왼쪽 부분에 왜 제가 그 회색 그 그레이 그라데이션으로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그려놓은 그 부분의 저점을 보시면 2020년 4월부터 이미 CPI하고 PPI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PPI 얘기 안 했습니다. 물가 수준 얘기 안 했고 심지어 파월도 2021년도에서 워낙 물가 경제학자들 위주로 야 이게 물가 심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유 이거 일시적이야 뭐 금리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이러고 실패한 거죠. 하여튼 그랬었는데 2020년 초반부터 인플레이션이 어떤 국면인지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잘 돌이켜보시면 팬데믹 때문에 락다운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소비 자체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쭉 지나면서 이 락다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서양들은 좀 빨리 풀렸죠. 그러면서 락다운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소위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수요들이 집에서 뭐 한 몇 개월 내내 돈 못 쓰고 있다가 저기 식당 가서 즐기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일어나면서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 제품 가격들의 상승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물가를 유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돼가는 걸 보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견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견조하고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게 2020년 이후에 초반부터 물가를 끌어올렸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 수요가 폭증을 했으면 우리가 주로 사는 것들이 내구재잖아요. Durable goods라고 하는 내구재. 꼭 필요한 아이들. 이런 가격들이 많이 떴을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에 조그만 박스 제가 세 개를 그려왔는데 가장 왼쪽에 내구재 가격을 보시면 이미 이전 그 저점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끌어올렸던 인플레이션의 요인 자체가 해소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이미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2023년 2월 달 뭐 전후로 해서 근데 사실 팬데믹하고 비슷하긴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작년 초 또는 재작년 말 그 즈음부터 이 커머더티 가격 유가가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보통 우리가 코모더티 실물 얘기할 때는 다 유가로만 대변을 하니까 유가로 그냥 통칭해서 쓰겠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제품들을 생산할 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인플레이션 국면이었어요. 이번 인플레이션에. 그래서 이걸 경제학적으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그런데 그거 요인도 두 번째 에너지 가격에서 보시듯이 유가도 지금 안정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이미 올 연초부터 뭐 작년 한 연말 올 연초 해가지고 올 들어서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가 되면서 이 두 번째 인플레이션 국면을 끌어왔던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국면도 이미 안정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공급망 수요가 있고 공급하는 원자재 조달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걸 보고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공급망. 이래서 공급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해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이 서플라이 체인 중에 초기였던 수요 뭐 수요가 제일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수요
그다음에 그 원자재 생산 비용을 봤다면 제일 마지막으로 오는 국면의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 써드렸던 것처럼 profit margin led inf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profit led inflation이라고 하는데 profit은 뭔가요? 기업 이익이잖아요. 기업 이익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업들이 이익이 나서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을 시킨다는 의미는 기업들이 이익이 나려면 제품 가격을 상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제는 제품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올라가서 마진율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러면 그 마진을 다시 어느 정도 예전 평균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면 가격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높여서 매대에 내놨는데 소비가 견조하니까 다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이익들이 짱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선 질문에서도 제가 이번에 1, 4분기 때 기업 실적들이 생각보다 좋았다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국면이 지금 profit led inf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profit led inflation도 이번 2, 4분기, 3, 4분기 정도가 저점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profit led inflation도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세 번째 그래프에서 소매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최근에 스파이크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살짝 꺾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만약에 꺾이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여서 좋겠지만 안 꺾이더라도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월스 케이스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번 이전 질문에서 1, 4분기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 좋았잖아요. 은행주 중에서도 대형 기업들 실적 괜찮았고 중소형 문제된 애들만 안 좋았고 아까 옥석 가리기를 바로 제가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차트를 7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융주 중에 좋은 애들 좋고 안 좋은 애들 안 좋고 퀄리티 기업들 보시면 생각보다 견조했고 빅테크 퀄리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빅테크 좋았죠. 운송이나 기타나 뭐 운송 이런 애들은 좀 좋진 않았지만 케이터필러라든가 테슬라, 케이터필러 같은 회사들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도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고 그 요지가 뭐냐? 가격 결정력,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이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옥석가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금 제가 11페이지를 통해서 profit led inflation이라는 거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의 이익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안정화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날 거고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주가는 견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여러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그 다음 12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왜 소매 판매하고 개인 소비 지출 PCE를 설명드렸잖아요. PCE가 견조하다는 얘기는 내가 소비자들이 지갑에서 있는 돈을 빼서 제품들을 여전히 필요한 제품을 잘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와 노동시장과 아까 profit led inflation 기업이익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딱 보면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엄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상 유지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결론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 하우스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6월부터 금리 동결을 한다는 전제로 올 하반기까지 페드가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를 한다면 경기 침체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중요한 지금 전망을 하나 해주셨네요. 네. 그 페드가 이제 동결을 하고 그 침체는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연말이나 한번 그때 그렇죠.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추세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뭐 산업생산이라든가 PMI 그 제조업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어떤 폭으로 어느 기간 동안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그때그때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5.25 상단 지금 정책금리 5.25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한 6개월 이상 올 연말까지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작년 3월부터 지금 1년 반, 2년 가까운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제 펀더멘털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솔직히 예상입니다. 수치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지금으로부터 올해 한 뭐 3, 4분기 정도? 그저 즈음에 나오는 지표를 한번 보면 이 하다못해 산업생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PMI 지표도 그렇고 개인소비지출이 또 꺾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가보면 이게 한 2, 4분기 연속 뭐 2, 4분기 연속이라고 하니까 연속이면 월별로는 한 3에서 한 6개월 되겠죠?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추세적인 경기 둔화, 경기 둔화가 깊고 좀 길다.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조짐, 이건 충전이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를 계속 연말까지 유지를 한다고 하면 연말 정도 또는 내년부터 경기 침체
본격적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리지만 아까 퀄리티 팩터로 투자를 하실 때 감안을 꼭 하시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게 이제 저희한테도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에 관해서 그 전망을 하실 때 이런 많은 경제 지표들이나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포인트를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 소비 지출. 네. 그 PC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안 하는데 패드에서 이거를 왜 많이 집중해서 보는지를 한번 눈여겨 보라. 아, 그럼요. 네, 네. 그 말씀 또 해 주셨네요. 인터넷 네이버 찾아보시면 소매 판매와 개인 소비 지출을 이렇게 딱 찍어 보시면 어떻게 다른지가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럼요. 좋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관해서 사실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어요. 네, 조금 길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사실 뚜렷한 정의가 없잖아요. 네. 이 기회에 정리해 주신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 네. 지금 이런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소위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슈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네, 한번 네. 이야기 또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고 논해봤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이거잖아요. 이번 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제가 좀 랩업한다는 차원에서 자 경기 침체가 오든 슬로우다운이 됐건 하여튼 경기가 감속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가 뭐 침체냐 감속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참고로 저희는 감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경기 감속이 오는 거에다가 이번 국면이 조금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신경을 더 하나 더 써야 될 것이 그 뭐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었지만 미중의 있던 패권 갈등이 이미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 뭐 뉴스 통해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미국을 견제하고자 해서 유럽 국가 컨택하고 뭐 하다못해 브릭스 이따가도 언급이 되겠지만 브릭스 통화 만들자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카운터액션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게 용두사미로 끝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어쨌건 이 미중의 패권 갈등에 의한 탈글로벌화 다시 말하면 그걸 조금 뒤집어 얘기하면 지역화 뭐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리저널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향후 그러니까 뭐 과거 한 1, 20년처럼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저물가 시대는 이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시대는 이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WTI로 가입을 시키면서 전 세계에 싼 제품을 생산을 해내는 공장 역할을 하면서 디플레이션 시대를 끌어왔었거든요. 뭐 유발을 시킨 거죠. 끌어왔다기보다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국면이 이제 급작스럽게 바뀌게 되기 시작하면 지역화가 됐건 탈글로벌화가 됐건 기본적으로 생산 비용이라든가 하다못해 인건비 자체가 틀리니까요. 그러면 제품들 가격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고 그러면 그거를 쭉 종합적으로 길게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물가 수준도 한 단계 레벨업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물가와 금리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도 이제까지 뭐 작년, 재작년까지 보던 우리가 제로금리 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0.5%도 안 되는 이런 시기는 이제는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패드가 1년 미국의 물가 타겟을 2%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건 순수하게 예상입니다. 1년 2% 물가 타겟을 달성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올해가 내년 언제가 될지 적당한 한 1년 CPI 기준으로 3, 4% 수준에서 이제 정책의 어떤 기준을 그 정도로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감속과 탈글로벌화 그리고 가속화가 되는 시기에 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도 레벨업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나 경제나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를 꼭 안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요 손실 볼 가능성도 커지지만 수익을 낼 가능성도 훨씬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내기 되게 어려운 시장은 그냥 호버링하는 시장이에요.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확 가지거나 확 빠지지도 않는 이런 시장이 되게 어려운 시장이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어준다는 얘기는 그때 전망이나 접근만 잘하면 수익을 어느 정도 잘 낼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또 하나 제가 연거푸 강조드리지만 지역 간이나 또는 그에 따른 자산 간의 어떤 차별화가 이제 극명화될 겁니다. 이를테면 미중 패권에서 뭐 저희가 뭐 미국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신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패권 싸움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 자산이나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미국 자산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기는 나라에 투자를 해요. 당연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자산 경제 구조 또는 최근에 빅테크들의 주도주들이 다 미국 주식이었던 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방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14페이지에 제가 써드린 대로 이런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를 저희가 여러분께 추천드리자면 한 몇 개를 꼽아왔습니다. 일단 계속 강조드리는 퀄리티 팩터, 질적 요소를 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물 자산이 그나마 금융 자산보다는 변동성이 심하거나 안 좋은 시장에서는 훨씬 더 리실리언트하다는 거죠. 잘 버티고 또는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대팀이 좀 더 뭐 주식보다는 대팀이 덜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잘 지켜주는 자산이 실물 자산이고 그래서 왜 여러분 여담으로 외국 되게 큰 자산운용사들 보면 펀드명에 리얼 리턴, 리얼 에셋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그런 전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 인컴 전략도 중요하다. 저희가 아까 모두의 왜 그 지방은행 비중을 좀 더 한 10% 있는데 아직 안 빼고 계시죠? 안 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의 배당, 그 친구들을 갖고 있는 ETF의 배당이 지금 한 8%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저희가 채권형 자산 배분에도 이런 그 지방은행들이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채권형 자산 배분 ETF에 적을 때 연 배당이 한 9%, 많을 때 한 14% 나옵니다. 최근에 지난달 지난달 저희가 펀드 몇 개의 다른 채권 자산 배분 두 개 정도 갖고 있는데 연율화 해서 계산해 보니까 12%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배당 인컴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강조를 연거푸 드렸지만 저희 그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가 이런 컨셉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전역에 하다못해 인프라라고 하면 도로, 항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고속도로의 그 뭐 고속도로 뭐 휴게소도 포함이 되길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왜 부스라고 하잖아요. 그 뭐죠? 통행료 계산하는 부스, 뭐 하다못해 병원, 공공 건물, 관공서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거를 새로 싹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자는 게 재작년 12월 달에 통과했던 IIJ법, 인프라법이고요. 거기에 어떤 그 패권과 관련한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그 미국 위주의 신기술이나 첨단 기술을 끌어오겠다는 엑세큐션 플랜 쪽으로 통과가 된 게 작년 8월 달에 통과됐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반도체법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법안이 제가 구체적으로 규모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전 국토에 있는 하다못해 뭐 우라늄 산업까지 주도하고 반도체 산업은 뭐 대놓고 하고 있으니까 따로 언급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하는데 첨단 기술과 친환경 방향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끌어오겠다는 게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을 혜택받을 수 있는 섹터 또는 테마는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브로드한 얘기로 그 이렇게 기업 그 인플레이션이 됐건 경기 어떤 침체 위기가 오건 국면이 바뀔 때는요. 기업들이 반드시 혁신을 이뤄냅니다. 왜냐? 마진율이 줄어드는 걸 제품 가격 올려 갖고만 계속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요. 그래야 줄어든 마진을 더 그 비용을 다운시키면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과 생산성, 좋은 예가 올 연초에 그 빅테크들의 어떤 큰 리더십을 송두리째 그냥 다시 끌어갈 수 있도록 견인했던 챗GPT 같은 게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 뭐 인터넷 서핑을 하시든 투자 관련한 공부를 하시든 어떤 자료에 혁신, 생산성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를 자꾸 찾아서 들어가 보셔갖고 해당되는 기업이 뭔지, 해당되는 기술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서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 로봇 관련한 거고 AI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근데 참고로 저희는 AI나 그 로봇 공학, 뭐 자동화 또는 이 혁신 생산성에 지금의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실제 접목할 수 있는 손,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접목할 수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반도체 ETF를 오히려 비중도 늘렸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 그래서 꽤 좋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 운용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자산 배분은 뭐 더 이상 강조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늘사 말씀드렸고,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을 테니까. 그래서 퀄리티 팩터, 질적 요소에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실물 자산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인컴 전략도 항상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테마나 분야, 섹터에 꼭 집중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그 기업단, 기업 와이즈로 얘기했을 때는 혁신과 생산성을 이뤄내는 이런 테마, 기업 분야에 꼭 관심을 가져보셔라. 그리고 내가 어떤 자산, 어떤 뭐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또는 이걸 망라해서 투자하는 접근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동쪽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쪽 자산 배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에 대한 또는 매크로에 대한 흐름을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예, 그 정도 투자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방금 운영하신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 인컴 자산의 그 배당 아까 8% 9%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 와, 그 위험한 소형 미국 은행주를 놓지 않을 만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죠. 물론 그 9% 배당이라는 게 뭐 중소형 은행에서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중소형 은행 비중을 한 10% 정도 갖고 가거든요, ETF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어, 그렇죠. 그 분배금 8% 9%면 엄청난.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거의 뭐 없는 그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아, 14%짜리도 있습니다. 14%. 아, 저희 깜짝 저희가 계산을 두 번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아, 워낙 배당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진짜 고배당이라서. 네네. 그런 좀 지금 시대에 좀 위험한 그런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담아져 있다. 그렇죠. 어, 이 정도면은 담을만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종목이 지금 중소형 그 은행주가 좀 빠지면서 한 2~3% 빠졌거든요. 배당이 한 12% 나오니까 1년 버틴다고 하면, 그러네요. 그 정도는 충분히 캐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인컴 전략입니다. 예. 네. 어, 그리고 아, 방금 썸네일을 하나 뽑아주셨어. 저물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은 안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을 버리면 그 이 값싼 이 그 가성비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아,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